예, 오늘 대강절 예수를 만나다 시리즈 이제 오늘 일곱 번째로 종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고백, 예수님밖에 다른 자랑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의 동역자로서 2023년 한 해에 긴 경주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또다시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길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올해도 우리가 달렸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때로 힘든 시간,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 아닐까 생각하지만 외롭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푸념하면서 나는 혼자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늘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록에서 지워야 할 것이 외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 고독, 이것을 마치 리더, 지도자, 창조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 고독한 마라토너에게 늘 찾아오는 친근한 수식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틀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눈물 걸작이 또 여러 가지 고통의 그런 시련들을 헤쳐나가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대적이 있습니다. 의심과 좌절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이고 마지막 날이지만 짐짓 가짜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잘하고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살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1년을 10년으로 쪼개자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더 많이 쪼개서 더 많은 함께함 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는 우리가 더 잘게 쪼개어서 하나님과 추억 만들기 또 하나님의 기쁨 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정상체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 교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잘게 많이 쪼개진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살아도 하루에는 충분히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둘로 쪼개고 다시 넷으로 쪼개고 여덟로 쪼개고 또 16으로 쪼개고 32로 쪼개고 그리고 몇이에요? 64개로 128로 쪼갭니다. 예, 그러므로 한 10년 정도의 분량을 살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건강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딘가에 녹이 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그렇게 사신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런 두려움, 의심, 좌절, 분노,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그는 마치 점점 잃어버려가는 그런 영혼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난 것은 그 주님이 그를 손잡아서 건져준 거였어요. 어두움의 나라에서 밝은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옮겨주셨구나. 그 구원의 비밀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밀이. 그래서 바울사도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도 거침없이 목적을 설정하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그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비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성공할까요? 그의 목적은 성취될까요?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니를 갑자기 어떤 큰 질병이, 어떤 재난이 가로막지 않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완성할 수 있을까? 온전히 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아카데미상 7개 노미네이트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가 뭐죠? 거기에서 3개나 상을 받았어요. 제목을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마션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화성, 화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이제 화성에 우주인들이 파견되는 거죠. 그 중에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인데요. 그 중에 파견된 사람 중에 이제 주인공이 누구죠? 맷 데이먼이죠. 맷 데이먼. 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화성 탐사를 위해서 아주 먼 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화성 탐사를 하던 중에 모래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급히 철수하는데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안테나가 부러지면서 그 안테나의 잔해가 휙 날아가면서 이 식물학자인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크 와트니라는 사람이죠. 그 마크 와트니가 그 안테나에게 관통을 당하여요. 그래가지고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수트를 입잖아요. 생명 유지 장치가 달린 수트를 입고 그게 이제 기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오프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테나에 해가지고 생명 유지 장치가 오프가 돼버린 상태에서 파편을 맞고 휩쓸려 가버려요. 그 동료들은 당연히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심하는데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와트니를 놓아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결정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와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면 영화니까가 아니고 네. 그를 찌른 그 안테나의 파편이 찌르면서 피가 났는데 그 피가 나자마자 이게 응고가 되면서 그 생명 유지 장치인 그 수트의 구멍을
피가 응고되면서 막아요. 네. 그러면서 수트네의 기압을 보존해 준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는 그 화성 안에서 정말 기적적인 생존을 계속 이어갑니다. 정말 엄청난 생존력과 생존에 대한 의지로 이 화성에서의 삶을 유지해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자기를 놓고 가기로 결정한 동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1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는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과연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이제 그가 타고 온 것은 고장 났고 그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를 구조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는 오로지 그거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연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영화의 결론은 뭘까요? 네, 그 영화의 결론은 결국 지구는 화성보다 좋다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아야 돼. 지구는 화성보다 좋다. 1억 80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그 영화의 결론은요, 지구는 화성보다 좋다예요. 그 고생을 하고 가가지고, 예. 그리고 화성에 남겨진 사람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무 자명하고 너무나 단순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결론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좋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1억 800만 달러를 들여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싼 값을 치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자명하고 단순하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비밀. 마크 와트니는 돌아갔을까요? 예,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예, 그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비밀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서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는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열심과 놀라운 집념을 가지고 계신 권능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 그쪽 편에다 걸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갈 거거든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예기치 않은 어떤 경제적인 난기류가 흐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 하십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같이 자꾸 비뚤어지고 틈만 나면 의심하고 그리고 조그만 시련이 오면 자꾸 좌절하려고 하고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런 전제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가시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프로젝트지만 그래도 저는 그 편에다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riches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 비밀을 간직한 자, the keeper of the mysteries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우리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 미스테리의 키퍼로서 예수님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너무나 미세하고 정밀하고 아주 자잘한 부분까지 그는 분명하게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질병 앞에서도 여러분은 내심 미소를 지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바울사도는 자신은 또 그 비밀에 갇힌 자, 프리즈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The prisoner of mysteries. 왜냐하면 그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데 대적들이 많아요. 그 대적들이 세운 목표는 뭐냐면 바울을 죽이자. 저 사람 하나를 없애면, 등대를 없애면 바닷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그 비밀의 키퍼, 비밀의 유지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자인 한마음교회 목사인 저를, 만약에 저를 부도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용을 잃어버려서 저를 실패하게 만든다면 마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증인 보호 프로젝트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보호 프로젝트를 걸어놔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마피아에게 이제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에게는 증인 보호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놔두면 그가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요. 폭탄 테러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저는 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증인 보호 프로젝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세 번이나 그가 간증하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갇힌 자 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궤변인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젝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거 가지고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 경한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성시키신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는 그 비밀을 밝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The revealer of the mysteries. 이제 그 비밀은 밝혀질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 어둠에 살던 이들이, 전에 죄 가운데 죄의 문신을 새기고 살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변화되었는데 지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 그죠? 그러니까 뭐 깨진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물이 샌다. 그렇듯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봐야 그들은 그보다 더 나아질 수 없어. 그런데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새롭게 된 죄인의 삶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의 삶보다 열매 맺는 데에서 조금도 못할 것 없이 쓰임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비밀이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쭈뼛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품질은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새드 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찬애들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놀랍습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제는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The proclaimer of the mysteries. 이 비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화성 탈출 프로젝트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와트니의 동료 우주인들이 모두 다 그를 구하려 2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시 간다는데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뭔가 계산이 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560일을 예상보다 더 머물러야 되는데 전원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출 프로젝트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한 번도 물러서지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도 용기를 잃지도 좌절하지도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공할 겁니다. 질병과 고난의 시련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그 구원의 계획을 담당하는 탁월한 브레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그 우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560일? 아니죠. 560만 광년이라도 먼 길을 돌아서라도 갈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래놓고 저녁에 또 마음 바꾸고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그는 바로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God with us.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편을 들 겁니다. Side by side. 우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God on your side.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실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위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않는 사람을 봤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올해도 하나님이 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실 것입니다. God for us.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프로젝트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이템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로바로 붙잡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소원, 그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셋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부담돼요. 아니요, 그건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요, 그냥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돼요. 아직 제가 그런 분량이 안 돼서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종적인 결론은 뭔가요? 예수님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그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그리고 그 비밀의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오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앙의 찌꺼기 한번 다 리셋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내년으로 그냥 갑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완전히 리셋하고 갑니다. 아멘. 모든 감정의 잔해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켜켜이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얼굴에 만들어놓은 어두운 가면들 다 벗어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다시 밝아질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밝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결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 때는 경험의 법칙 따라 세상 말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복음의 워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워딩을 갖고 사십시오. 제가 우리 양육반 성도들 또 우리 교역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갈등, 대립, 그 다음에 의심, 불신, 맨날 극단적 선택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갈라치기, 뭐예요, 뭐 꼬리 자르기, 무슨 전부 그런 부정적인 어록들로 가득되어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요,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꼬리 자르기 하는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니까 예수님이 갈라치기 하는구나. 예. 여러분 그런 우리는 하류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워딩들이 있습니다. 그런 워딩들로 우리들의 비망록을 채우고 여러분의 스케줄북을 채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조금도 거기에 나쁜 저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증을 써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 하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응답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새해 맞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송구행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